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으로 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커피는 왜 마십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마시다 보면 처방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거리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길목에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거리는 어떤 분이냐면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박스 쪼가리를 찢어서 써놨냐면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어떤 여자분이 가만히 보고 박스를 뒤집어 놓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난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써놨다가 어떤 여인이, 지혜로운 여자분이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 적어놨는데 그때로부터 오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돈을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걸조차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도와주고 긍정적으로만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라져서 우리의 모습과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모님이 감사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을 한번 봤습니다. 신부의 신비에 새기는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거를 보고 아, 어떠한 고난에도 감사를 하면 고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긍정이에요. 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느니 나한테 그렇게 한 게 낫잖아요. 에?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오늘 처방 내려준 대로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웃음은 평생 먹는 약이고, 그죠? 웃음은 평생 먹는 약이고 사랑은 상비약이. 여러분, 사랑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일을 벌려요. 부부 사이도 사랑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가서 일을 벌립니다. 에? 그래서 웃음은 평생 먹는 약이고 웃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분은 응답이 없어요. 무엇 혼자 그렇게 심각한지 웃을 때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 들어오시죠. 에? 사랑은 상비약이며 믿음은 수시로 들어마시는 산소입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믿음을 수시로 들어마셔서 여러분 삶의 가치가 부정적에서 긍정으로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암까지 감사하면 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난까지 감사하면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까지 감사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대 때려 얻어맞았는데 그 감사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야, 네가 나를 때려, 야. 이러면 싸우지만, 아, 정신없이 가는데 한 대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요리를 하실까? 아, 지금 이렇게 고난 물질 없어도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전에는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감사하자. 그전에 십일조 때 먹고 막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감사하자. 감사만 주신다는 게 감사하자. 아멘. 그럼에도 감사하자. 욕을 얻어먹고 고난이 왔어도 없어도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럴수록 감사하자. 아멘. 그 다음에 이건 못 견뎌요. 그것까지 감사하자. 아멘. 아멘. 그럼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커피 한 잔. 커피라는 말은 아라비아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라비아어에서. 콰, 와, 흐라는 말. 콰, 와, 흐. 콰, 와, 흐라는 말은 싼 금료. 얼마 안 되는 돈. 그런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카바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카바. 에티오피아어. 카바. 카파, 카파. 이 카파라는 말은 활력이 생기다, 힘이 생기다, 피로가 회복이 되다,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에, 남서부 지역에 카파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카파에서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들이 어떤 양은 날마다 졸고, 어떤 양은 기운이 세고 탁탁하고 새끼도 막 많이 낳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연구를 해보니까 막 탁탁하고 눈이 또렴하고 기운이 세고 새끼도 막 네 번이 낳고 이런 데는 빨간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열매가 카파였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부스려가지고 타먹은 것이 커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카페인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인. 그리고 영국에 가서 커피로 바뀐 거예요. 카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커피 먹을 때는 서로가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활동력 없던 양들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에 발랄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적인 커피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싸다 이 말이죠. 응?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자주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마셔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부 사이에 커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아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지 몰라요. 에? 자 이제 순서를 나갑니다. 커피 한 잔의 대화처럼 여러분 귀하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못하고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해요. 24개의 유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풍요로운 신, 아기를 주는 신, 땅의 신, 비의 신, 응답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종했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으로 여사제와 동거를 하고 동침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응? 그런 것으로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먹고 살았기 때문에 거듭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동성연애가 그쪽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설교를 한 것이죠. 저 13절에 보면 설교 효과의 적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책망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을 받아서 순종하면 가난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안 되는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 오늘 책망이라는 말은 책망받다 엘레코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그 다음에 고전 힐러로 가보니까 원리를 바로 잡아주다 원리를 바로 잡아주다 빛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가지고 오니까 지도자도 보고 본인도 보는 거예요. 빛으로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상담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지도자만 보지 본인은 못 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힘드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이것 때문에 여지까지 힘들었구나. 아데미 여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부끄러워지고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도자도 보고 본인도 봐야 되는데 지도자만 보니까 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바로 잡아주지 못한 거죠. 에? 원리를 바로 잡아주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진리에 비춰 분리케 하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진리에 비춰서 분리하게 하다. 그럼 오늘 말씀이 탁탁탁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비춰봐야 돼요? 양심에다가. 양심에다가. 그러면 양심에다가 비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납득이 되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여러분 개콘이 나오면 납득이가 나왔었는데 그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죄를 선언하다. 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 예. 요것 때문에 원리의 적용을 바로 못 시켜서 나는 여지까지 힘들었구나. 그거를 알 때 무엇이 올라간다? 어둠 번지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 생망을 받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딱 들어온다고요. 예? 포우스라고 합니다. 포우스 빛은. 맑고 깨끗하게 알리다. 맑고.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책망받을 때 빛으로 가지고 오면 노출을 시키면 둘이 봐야 돼요. 지도자도 보고 본인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될 때는 책망의 효과가 역효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알리다. 그 다음에 행복한 군대의 승리.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깨닫는 게 군대가 들어온다는 게 군대가. 그래서 참 생명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힘. 참 생명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힘. 빛은 여러분, 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 동기유발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빛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힘. 모든 것들은 영적 진리를 이해했을 때 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말씀에도 강조했지만 사랑이 최고라고 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녹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축복, 응답, 기적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부인하고 가서도 예수님은 오셔서 초반을 만들어주세요. 초반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보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게나. 그럼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그 지도자의 사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선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오른편에 내면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수건 먹여놓고 요한의 아들 시므나 아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잠자는 자와 죽은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잠자는 자란 말, 카듀도란 말, 카듀도. 나태한 죄에 굴복하여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다. 나태한 죄에 굴복하여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다. 여러분, 잠자는 게 뭐냐면, 나태한 죄에 굴복해서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해요. 나의 사명이 뭔지, 나의 축복이 뭔지, 나의 응답이 뭔지 그거를 모르고 아담이 여신만 팔아먹어서 돈만 불라고 하고 아담이 여신에 가서 여사제들하고 잠자리만 하고 오고 그러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무언을 무관심하고 영적인 상황과 구원을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의 부족이나 무기력한 생활. 이게 잠자는 거예요. 집중력의 부족이나. 집사님은 요것만 하면 응답이 온다. 그럼 집중력을 쫙 가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마음 닫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잠자고 있구나. 나 잠자고 있구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난 날마다 기도하거든. 네?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포커스가 나만 좋은 기도지 예수님이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기도는 내 죄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내가 어제 박지를 못하고 어? 내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 제 문제잖아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받길 바랍니다. 요것이 돌아서 무엇을 주십니까? Why?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일관성 없게 에? 에. 자 깨어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에게 깨어서 이 말은 에케로이 스스로 각성하여 자극받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물을 부어, 어떤 분은 따귀를 때려, 어떤 분은 코를 잡고도 안 놔줘.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이 정도도 안 되니까 고난을 꽉 줍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안 되니까 질병을 꽉 주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될 질병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수술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보니까 에게로이 깨어서 스스로 각성하여 자극받다. 방법이 없을 때 그저 자극받잖아요. 회복하여 생산하다. 이제 막 자극을 받고 보니까 회복해서 막 생산을 하는데 주 예수를 믿다 막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는 거예요. 격려하여 세우다. 그 다음에 죄에 취하여 죄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맑아지다. 죄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맑아지다. 욕심을 포기하여 정신이 맑아지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란 말은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네크로스. 영적인 것이 사라지다.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영적일 때 분별력이 생겨지고 영적일 때 적용이 생겨지고 영적일 때 순종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영적이 뭐라고 했죠? 피우님아 티코스. 거룩한 편에 서다. 내 욕심 편에서 들으니까 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내 급한 마음속에 이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바늘에다가 묶어갖고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나쁘면 돋보기라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사라지다. 신앙이 사라지다. 믿음이 사라지다. 말씀이 사라지다. 그래서 거의 죽은 인간. 그냥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인간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삐딱합니다. 네? 그래서 범죄하여 죄에 빠진 의를 행함에 소극적인 효력이 없는 무력하고 열매가 없는 이런 것이 죽은 겁니다. 15절 보니까 자세히 살펴야 한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왜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젊은 날은 다 바리새파 같고 성도들 핍박하는 세월로 지나다가 예수님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환상에 만나고 그때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바리새파 율법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감옥에다 갇히고 경찰에다 신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예배석 교인들이 세월을 아끼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애써라. 이런 뜻이에요. 네? 허성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네? 어떻게 행하려는지 자세히 주의하라. 지금 어떻게 행하려는지 자세히 주의라는 거예요. 자세히란 말은 아카리보스. 아크맨이라는 호주 할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직역하면 끝이 뾰족하게 끝까지 가장 엄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처리하다. 자세히라는 건 뭐냐면 끝이 뾰족하게 찔러볼 때 뾰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뾰족하게
끝까지 엄하게, 예? 슬슬슬슬 봐주만 자세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엄하게 안 하면 그분이 연단이 길다는 거예요. 연단이 길어. 예? 살펴서 신중하게 처리하다. 이것이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라. 블레포. 마음의 눈으로 보다. 정신적으로 분별하다. 신앙의 눈으로 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알아채다. 이런 뜻이면 주의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그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 소포스. 깨끗하다. 그게 지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왜요? 지혜가 안 들어오니까 들어왔다도 금방 나가요. 아, 이거면 5년 연단 받는다는데. 어? 아, 이거면 그냥 세월 그냥 지나간다는데. 여러분, 하는 신흉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사 놓는데, 그냥 나는 찌르는 척만 할게. 너는 맞는 척하고, 아야! 이래라? 그럼 약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신흉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깨끗하다. 신적인 성질이나 기원을 받다. 이게 지혜예요. 신적인 성질을 받는 거예요. 신적인 성질을. 그죠? 고전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맛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맛을 구별하다. 아, 이것은 쓴맛인데 몸에 좋은 쓴맛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신부름꾼인 목회자에게 내려와서 극비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소포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용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에? 깨닫게 되는 지식. 그 다음에 경건과 고결성에 지배받는. 경건함과 고결성에 지배받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가치는 이거 반대예요. 깨끗지 못하고 더러워요. 세상의 속성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로 이것은 공감이 되어져요. 젊고 기운이 충천하고 사기가 있고 기도해도 이런 데 안 아프고 이럴 때 해야지. 나이 다 먹고 뭘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세월, 때 이런 것은 카이로스, 크로노스, 헤메라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성공했을 때의 그 시간. 성공했을 때의 그 시간. 머리, 정상. 이거예요. 네? 머리로 정상이 되었을 때의 그 시간. 그 환경. 잘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어요. 근데 잘 나갈 때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거 내가 나 해본 거야. 돈 나 있을 만큼 있어. 네? 그때 머리로 정상으로 성공했을 때 그 환경은 한정된 기간이에요. 한정된 그 카이로스라는 말은 순종하지 못하면 한정된 축복 기간이에요. 한정된 축복 기간. 건강도 영원히 건강하지 않거든요. 언제 암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응? 인간의 시계는 언제 탁 멎어요. 어? 어제까지 밥 잘 자시던 양반이 오늘 시계가 멎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수천 년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보고 딱 자른 시간이에요. 자른 시간. 응? 그 젊었을 때 그 용기 있고 돈 많고 시간 많고 네가 의지를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 판판이 돌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멀리 멀리 가도 지가 가고 뭘 지가 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철왕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아 언제 주님이 박대를 해 환영을 했지. 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기회.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네가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가 아니고 돈 몇 푼 불려고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되지 못하고 회사에 잘 보인다고 가버리고 그 사장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 젊은 청춘을 아끼지 못하면 어떻게 노인복지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늘 너에게 카이로스인 줄 아느냐 이런 소리예요. 늘 너에게 젊고 늘 불편함이 없고 안 아프고 씩씩쌩쌩하고 건강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에? 저 어쩌게 보니까 아데미 여신 두 번 이렇게 굴렸는데 그거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에?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이 황금기라 이 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그 다음에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주혜종의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드는 게 뭐냐면 요때 손정념 잘했으면 내 싹 섞이는 거예요 주님한테. 저분이 저걸 모르니까 저러지요. 그렇게 눈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저러고 다니지. 눈에서 지금 빛이 나야 되는데. 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카이로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절정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정기를 늘려준다 이 말이에요. 불순정하는 절정기가 거기서 확 끝나버려요. 아멘. 아니 그렇게 불순정하다 슬쩍 암이 찾아와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머리 팍팍하고 항암 치료받는다고 이러고 살아요. 응? 겁나요 안 겁나요? 막 겁주는 거예요 지금. 너 나도 그럴 줄 아느냐 너 이걸. 어?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상담해주고 주혜종이 하나님 사자가 되어 심부름꾼이 되어져서 머슴이 되어 지금 안 익혀주는데도 숙명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러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 딱 끝나고 크로노스로 가버려요. 크로노스는 장구한 시간이에요. 장구한 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냥 크로노스는 그냥 이 시간에 카이로스로 여러분 적용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게 뭐 카이로스가 뭐냐? 응답, 축복, 사명의 적기라는 거예요. 네? 응답과 축복과 사명의 적기예요. 요것이 지나가면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해. 그냥 입 닫아버려. 보화를 개나 진주에게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줘.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막 열려. 어디가 어떤 세계가 열려. 설교라고 말 못하겠지만 강남 같은 제비처럼 열려. 어? 그럼 준비한 사람 어떻게 되죠? 카이로스로 정지가 되어져서 40이나 50이나 60이나 70이나 30대로 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세월만 가. 크로노스로 그냥 가.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이 시간에 카이로스로 여러분 정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끼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구만 하고 기도합시다. 아끼라. 엑사브라죠. 엑사브라죠. 세월을 아끼라. 직역하면 뭐라고 그러죠? 세월을 붙잡아 매너라. 에? 그럼 세월을 붙잡아 매너라가 뭐죠? 멘토한테 충성이라 이 소리예요. 멘토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무한도전에서 생각 지우기 요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그래요. 이런 말씀 아버지가 오는데 아빠가 오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앞에 있는 분한테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잘 망다 봤다고. 아 이제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겠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답이 응답 같지만 부모가 멋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분이 부모예요. 그럼 우리에겐 육신의 부모만 있습니까? 역적인 부모는 얼마나 갈급하고 가슴이 타겠습니까? 저거 이렇게만 벌써 지난달에 응답이 다 그랬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제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키라 이 말은 엑사고라죠. 직역하면 환경과 분리해서 장사하여 이유를 많이 남겨라, 남기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과 분리해서 장사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다. 에이크라는 분리전치사, 아고라조라는 모아서 시장에서 장사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면서 뭐하라고 그랬죠? 장사하다. 장사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일부 예배 시간에 바다를 꾸짖다, 관리하다. 바다에는 뭐가 있죠? 물고기, 바람. 바람아 잠잠아 찌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리하는 거죠. 분리, 분리. 환경과 분리해서. 아끼라는 것은 아 나는 회사 가야 돼요. 아 나는 뭐 해야 돼요. 아 나는 바빠요. 이러면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는 건 뭐냐 직역하면 예수님한테 헌신 후.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분리해서 여러분 분리할 땐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아요 못 갚아요? 갚아요. 감동력이 있습니다. 상대방 감동력이 영적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여기를 또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노예에서 해방되다. 아끼는 것은 내가 사명 감당하고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에서 나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세상 것에 현혹해서 지배받지 말라 소리예요. 설득할 것은 설득하라 소리예요. 네? 네. 불신앙자 만나가지고 다 끌려가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 설득하라 소리예요. 네? 네. 아, 아버님 어저께 제가 꿈속에 예수님 오셔서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님이 예수님만 일찍 믿었다면 크게 성공하실 분인데 남은 여생을 아버님 건강에 살아가신다고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꾸며대도 그분이 내 꿈속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메느리아가 어떻게 하면 되냐? 제사 안 지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그럼 제사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막 제사가 지내면 지옥 가는데 이랬다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냥 꿈 얘기를 연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버님을 사랑하시는지. 야, 남자끼리도 사랑한다니? 아유,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이러면 곰살맞게 부리면 거듭이 나야 안 나요? 나요.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하십니까? 사실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꼼짝 안 하십니까? 이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죠? 노예가 해방되는데 무슨 노예가? 바쁜 노예. 세상이 지배당하는 노예. 여기서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때가 악하니라. 때가 헤매라. 헤마라. 평안히 앉아있다. 평안하다고 앉아있다. 이게 때에요. 때에요.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고 평안하면 악한 것이 온다는 거죠. 응? 악하다. 포네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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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네로스란 말은 어떤 뜻이냐? 수고하고 애써도 가난하게 살다. 이것이 악한 거예요. 왜요? 평안할 때 준비를 안 해서. 응? 여러분,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을 해야 카이로스 그 전성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70세, 80세도 유지가 되지 금방 끝나요. 기운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못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자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이 시간에 카이로스가 정지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사모님처럼 그래도 감사, 거기까지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아멘. 이러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참 힘들어.
말은 하기 쉬운데 힘들어.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그죠? 네. 네. 고전 헬라어 불러드리고 기도합니다. 네. 고통과 어려움으로 아프게 하다.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 고통과 어려움으로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해요. 왜? 때가 지나서 회개하면.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의기소침하다.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자주 오면 선한 것이 온 거예요? 악한 것이 온 거예요? 악한 것이 온 거예요. 왜 악한 것이 온 거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선을 베풀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봐줄 건 봐주고 기대해줄 건 기대해주고. 여러분 사랑하면 병이 안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을 간섭이라고 해요. 사랑 시효 기간이 끝나면. 근데 이쪽은 사랑한다고 계속 쫓아다녀요. 이쪽은. 근데 저쪽은 사랑이 식어서 간섭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섭해줘서 결혼을 해놓고도 간섭해주면 싫어요. 왜? 저쪽이 사랑이 식어서. 왜 싸움을 잤습니까? 사랑이 식은 쪽이 이제 싫대요. 다른 뒤로 관점이 바뀌어져갖고 다른 뒤로 가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예배 좀 드리자, 교회 좀 가자. 그럼 저쪽에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으로. 응? 여러분 관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실 때 주제가 무거운 주제로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다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니? 내게로 가져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어? 바리새인들이 힘들면서도 율법이 좋다고 쫓아간 거예요. 힘든 삶을 경험했던 창녀나 기생이나 소경이나 과부나 고아는 마음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왜요? 신에 든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은 외부적으로 안 나타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요. 율법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율법은 여러분 사명으로 사명에 적용하고 삶은 은혜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다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